요즘은 전통 음식보다 퓨전 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식당을 가면은 전통 식당들이 많잖아요, 사실. 많긴 많은데 요즘은 어디를 가면 전부 다 뭐 파스타집이라던가 아니면 피자집이라던가 햄버거집이라던가 이런 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딱 보면은 메뉴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막 고추장 파스타. 그런 거 나오는 거 맞죠. 뭐 스파게티 위에다가 삼겹살을 올린다던가 막 이런 거. 네, 그런 우리나라 음식을 이렇게 조금 맞아 올려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던가 그 보면은 그 뭐 TV 요리 프로그램들을 봐도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맛있는 결과를 탄생시켰을 때 뭔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와, 못 보던 요리다. 신선하다. 신선하면서도 맛있는 맛까지. 맛. 맛까지. 이, 이거를 만들어내는 맛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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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퓨전의 어떤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해져 있었던 어떤 전통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신선하고 색다르면서도 괜찮은 걸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퓨전에서 퓨전의 매력이 아닌가. 그리고 또 퓨전은 이제 잘하면 또 전투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 이거 퓨전. 우리 오천크스. 근데 네. 이 기타가 좀 그런 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리조또 위에다가 삼겹살 올라가는. 네, 네. 이게 약간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 아닌가. 이게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니 카본 파이브 이거 그라파이트로 만들었는데 뭔 빈티지가 어딨냐. 그러니까 빈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랬는데 그게 이제 위쪽에다 스프루스를 올리면서. 그렇죠. 저기에서 이제 빈티지적인 성향을 삼겹살 올라간 거야. 진짜 웃긴 건 퓨전인데 퓨전의 결과가 빈티지한 결과물을 냈다라는 게 진짜 웃기죠. 삼겹살 올라간 파스타 같은 느낌. 이게 지금 보면은 스프루스 퓨즈드 투 유니 디렉셔널 카본 파이버 탑이라고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이 유니 디렉셔널이라는 게 이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단일 방향으로 성형된 카본판이라고 해요. 카본 섬유를 단일 방향으로 한 다음에 스프루스가 그 위에 퓨즈드가 됐다. 퓨전 이렇게 접합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본 파이버 탑인데 이게 위에다가 아주 얇게 그 솔리드 카본을 접합을 한 거예요. 카본 파이버 섬유 위에다가 이게 단일 스프루스 탑이 아니에요. 안에는 카본이에요. 카본판 위에다가 단일 성형된 카본판 위에다가 스프루스 탑을 얇게 켜서 올리는 올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소리가 바뀌나? 그러니까 음향판 이 SFT라는 음향판인데 이게 솔리드 상판의 사운드 특성을 가지고 물리적으로는 카본 파이버의 특성을 갖는데요. 그래서 목재 기타의 사운드를 내주는데 다른 기타에 비해서 더더욱 나무 같다는 거야. 그래서 앞쪽에 이게 뭐 거시기 붙었던 것들이 이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게 그니까 내구성은 똑같대요. 위에는 스프루스기는 하지만 어쨌든 스프루스판 되게 얇게 올라가 있고 마감이 저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뭐 비맞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이 그런 기타였는데 목재 올라갔다고 해서 얘가 내구성이 취약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성 똑같이 좋고 스프루스의 그냥 음향목적인 특성만 갖고 와서 조금 더 목재지향적인 사운드를 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퓨전이었으나 결과는 빈티지다. 들어봐야 알 것 같아 근데. 그래 맞아. 이거는, 말만 이렇게 하면 몰라. 들어볼게요. 왜냐면 쟤네들도 충분히 목재 같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목재 같으면 어느 정도냐. 들어봐야. 434만 7천원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3cm, 무게 2.01kg, 2kg입니다. 두께는 122mm로 역시 두껍고요. 9프렛 뒷둘레는 76mm, 쉐입은 드레드넛입니다. 스프루스 퓨즈드 투 유니디렉셔널 카본 파이버 탑.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얇게 킨 스프루스를 위쪽에다 올린 탑이 되겠고요. 그라파이트 축구판에 그라파이트 넥, 고토 헤드머신, 터스크 너트, 44.5mm 너트 너비, 컴포짓 지판, 요게 이제 합성 수지죠. 스케일 길이 645mm, LRX 스테이지 프로 엘러먼트,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 바디에 브레이싱은 없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땡. 빈티지 할까? 과연 목재 사운드 할까? 오, 이거 봐라. 어떻게 이러지? 소리가 이거. 통기타 소리로 들리지? 완전 혹시 넣으셨어요? 블랙아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그냥 충격적인데 그냥 스프루스 네. 화사한 스프루스 톤인데 아직 자, 다시 바로 블랙아이스 쳐볼게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정말 나무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나무네. 완전히 나무네. 요거는 단단한 느낌의 사운드고
뭔가 약간 배음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막 많지 않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위에가 스프루스의 그 샤랄랄라 이 느낌이 화면 안 잡히려고. 완전 달라. 아니 이게 의미가 있구나 진짜로. 스프루스의 음향적 창조성을 갖고 왔다라는 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였네요. 이 빈티지가 어울린다. 완전 나무야.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 사운드가 핑가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와 비싼 스프루스 탑 기타 소리 나네요. 튜닝 안정성도 좋고 네. 소리도 좋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비마자도 되고. 어 그렇죠. 여전히, 네 온습도 전혀. 막 던져도 되죠. 막 던져도 돼요. 네 골프는 안 되고요. 여기 예 골프는 안 되고요. 여기서 고장 날 건 픽업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자, 아 중립으로. 여기 두고. 충격적이다 진짜. 자,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못해. 뭐야 이 밸런스는? EQ 영역대가 정말 착 펼쳐져 있네. 오. 베이스 살짝 걷어내 볼까요? 약간 아까도 약간만 했던 걷어내 볼게요. 똑똑하지. 이렇게 큰, 살짝만 하. 약간 내리고 하이 살짝 올리고 하. 한번 해 볼게요. 와, 이거 진짜 좋은 기타 소리네요. 그냥. 스프루스의 화사한 느낌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네. 아, 이건 좋아요. 인정.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만 비싸질만은 했네. 핑거해요, 핑거. 아, 미안. 네, 핑거할게요. 핑거했어 방금. 방금 핑거였구나. 핑거했어요. 네, 아, 네. 마지막에 중중하니까 핑거 안 한 거 같잖아. 아, 그렇구나.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빈티지 V 사운드 다 모니터 해봤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저희가 이거 기분 탓인가 싶었고 바로 블랙 아이스랑 비교를 해봤잖아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For My Father 한번 쳐보겠습니다. For My Father. 네, 조금 더 그 빈티지한 느낌이니까. 아,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보마파더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진짜로 그냥 심지어 얘는 디자인까지 그냥 딱 그냥 보면은 기타야. 나무 기타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 옆에가 사실 새까만데 저기 유광 반딱반딱한 게 옆에 이렇게 슥슥 비치면은 까만색처럼 안 보여요. 잘. 주변이 다 보이니까 네, 이거 촬영하기 좀 불편하겠다. 그렇죠. 촬영하기 별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뭐냐 피디님 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옆에서 보면은 이 축구판도 그냥 좀 되게 색깔 짙은 맞아요. 그런 네. 목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이거 딱 들고 치면은 누가 봐도 그냥 나무통 기타 그냥 나무가지 네. 나무지 신기합니다 이거. 자 이거 For My Father까지 쭉 듣고 왔고요. 이거 진짜 신기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포크랑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네.
바로 멤버십부터 한 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대체하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스렌지에서 깐지? 다시 가스렌지에서 전기스톱으로 이렇게 바뀌는 느낌. 약간 그런 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뭔가 대체가 되고 있구나. 이것도 대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는 너로 대체되지 않겠니?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아니 그라파이트가 진짜 충격적이네. 나중에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뭐 나무가 뭐 쓸만한 게 없다 싶으면은 그러면, 그라파이트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무를 베면 안 되는 그럴 때가 오면 그러면은 진짜 그라파이트는 인정. 이거는 왜냐면 정말...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원래 자연에도 있는 네. 거고 와 신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정말 맛있는 삼겹살 고추장 파스타. 아우! 야 거대로 같은 거. 거대로. 야 역시 귀차니즘은. 거대로. 아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아 갑시다. 자 점수 몇 되면 9.0, 8.5. 네 이렇게 저는 너무 비싸서. 저 좋은데 너무 비싸. 저도 그래서 깐 거예요. 깐 거예요. 깐 게 왜냐면 소리는 이거 세대 여태까지 세대 이거는 세대 중에서 뭔가 제일 좋았어. 맞아. 혁신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좋네요. 놀라운 기타를 봤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3강을 해봤는데요. 이게 또 다른 종류의 기타들이 또 있으니까 레인송도 혹시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면은 네. 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차니즘이 너무 심하신 분들 나는 나의 귀찮음에다 돈을 투자를 하겠다.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내가 계속 귀찮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온습도 따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고 싶으신 여러분들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나의 평화로운 기타 관리를 위해서 정말 정신건강에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인송 기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